안녕하세요. 해그린 나노원입니다. 일 마치고 지금 이렇게 다들 들어간 나노원에 와요. 이럴 때는 한 번씩 저걸 풀 때도 있어요. 그래도 생방송하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계셔서 많은 위안이 되는데요. 서글퍼요. 다들 들어가셨어요, 지금. 이렇게 캄캄한 데 들어가려고 하면 못 사와요. 네, 이렇게 많은 이렇게 물건들을 싣고 왔어요. 여러 가지를. 그래서 지금은, 네. 네. 이렇거든요. 예. 네. 그, 미도 많이 싣고 왔고요. 예. 네. 저거. 주소 들어가도 되나? 예. 네. 이거 생수 배달시킨 거 와 있네요. 이렇게 캄캄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조금 마음이, 예, 예, 예. 잠깐만요. 이게 안 보여요. 예. 네. 잠깐만요. 어? 왜? 이렇게 돼 있지? 맞는데 안 열어지네요. 아, 제대로 안 됐나 봐요. 네. 요거도 이제 무거워서 제가 못 옮기고, 네, 선풍기는 네,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 네, 이래요. 네. 예, 네, 이렇게 해서, 예, 네, 불을 켜고, 예. 네. 이제 조금 나아요. 무서웠었는데, 이제 좀 나아요. 네네네. 차를 저쪽으로 대야 되는데, 지금은 통행량이 없고, 이래서 물건 내리기 좋게 가로로 이렇게 되었거든요. 네. 모기향을 먼저 피고요. 네, 모기향 먼저, 엄마, 이거는 꺼졌네요. 요거는 되고요. 모기향을 먼저 피우지 않으면 모기떼들의 습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네, 일단 온 곳에 불을 켭니다. 화장실부터 부엌부터 무서워서 불을 먼저 켭니다. 네, 이제 또 오늘 또 오픈된 언박싱을 또 한번 할게요. 네, 네, 오, 조금 네, 색이 조금 들었죠. 네. 루브라하고 교배이다 보니 예, 이렇습니다. 루브라라는 명칭이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요거는요 여러분 에리데스 로렌시아나예요. 에리데스 중에서 뭐 에리데스 오도라타 2원 이러듯이 에리데스 예, 오도라타 로렌시아나인데요. 되게 예쁘죠.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그래서 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조금 상태가 안 좋죠. 네, 꽃을 보고 싶다고 네,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날 오자마자 한 분이 찾아서 따갔어요. 하나가 깜짝 놀랐어요. 방송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걸 알아요? 이건 잘 모르는데 라고 말씀드렸더니 네, 그 다른 방송에서 봐서 계속 있었는데 해그리님한테 혹시나 있나 싶어서 그랬다고. 네, 요런 아이들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들은 꿀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 가산화수소수나 약하게 타서 좀 물을 이렇게 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오도라타가 그렇죠. 네, 엘데스 오도라타 이런 종류들이 예. 네, 요거가 예, 벌어지네요. 네, 이거를 요거는 에피카틀레아 고시마라고 하는데 이게 빨갛게 이렇게 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지는 지금 저는 가져올 때 에피카틀레아 고시마라고 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네. 네, 아직 차에서 다 못 내렸어요. 이 아이들하고. 네. 물은 이렇게 배달시켜 있는데 와 있네요. 예, 네, 물 요것도 들여놔야죠.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되게 무거워서 제가 들기는 드는데요. 옛날에는 이런 거 참 잘 들고 힘을 잘 썼어요. 근데 지금은 힘들어요. 예, 네, 그래서 여기 나누면 이 나중에 신랑이 이거를 저쪽으로 옮겨 주거든요. 마블 스킨이 너무 예쁩니다. 네. 그래서 아직 다 안 내렸어요. 네.
일단 어머니 안 보이시죠? 제 그림자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찌네요. 그래서 일단 요거 먼저 갖다 놓고요. 네. 꽃들이 그닥 많지 않죠, 여러분. 네. 어머,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 호접 청풍이 이렇게 꺾였네요. 저는 기간태아가 물음이 많이 왔어요, 여러분. 기간태아. 원종호접란. 네. 요거는 지금 저희가, 지브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닌가 봐요. 뭔가 잘못 왔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인지를 못하는 꽃 종류 같아요, 지금. 네. 이게 스페셜사 블루 커피 같은데요. 예, 핀 걸 보고. 근데 이제 확실히 호접이 물음이 조금 왔어요. 네. 그래도 키드 블루? 예. 그 다음에 지금 한참 꽃을 피고 있는 베어킨요. 요거는, 비올레시아, 하고 같이 이렇게 교배 하나인데요. 거의 비슷해 보이죠? 입장하고 많이 다른데, 많이 닮았어요. 네. 슬퍼 지브라. 요거는 이제 기간태야 무름이 와서 무름 온 곳을 해주고 마르라고 휴지를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근데 깨끗이 말랐네요. 네. 그리고, 예. 네. 뽀베시. 뽀베시. 구타타 알바가 꽃이 폈죠? 엄청 커졌어요. 네네네. 많이 커졌어요. 루덴마니아나, 예. 그 다음에 루덴마니아나, 예. 요거 합포 많이 벌어졌어요. 벌어지면 제대로 꽃이 올라오거든요. 네네네. 네. 레드 돌려. 아너스뭄, 아너스뭄. 덴드로비움, 아너스뭄, 사우스 타일랜드. 예, 요거 한 송이 필 거예요. 또. 네. 네. 덴드로비움, 아너스뭄. 슈퍼붐,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세이렌 파디니아, 미트라타. 예. 네. 꽃이 요번에 올라온 거는 조금 작네요, 여러분. 아직 덜 피었을까요? 향 진하고 오래 가고 그렇습니다. 네. 요거 뿌리 한번 보세요. 요거. 우와. 요렇습니다. 예. 군생 오접이라나요? 체리 불렀어. 네. 만천홍. 네. 그 아이가, 예. 유난히, 조금 뭔가 좀 싱싱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꽃대가 또 올라와요. 네. 요거는 조금 말랐어요. 요거는. 네. 뿌리는 어마어마한데, 뭐, 미인이라나요? 반다하고 이렇게 크로시, 그, 교배된, 네. 요거는 엘도라도, 카틀레아 엘도라도, 예. 지금 요거도 지주를 안 세워줘서 많이 휘었죠, 예. 아, 안 세워주면, 요렇게 딱 올라오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잘 봐줘야 되겠더라고요. 네네네. 엘도라도. 기간테아가 이제 기간테아 알바인데요. 이 아이가 이렇게 올 때 이랬어요. 근데 지금 새로 나오는 입장은 조금 더 파랗고요. 네. 이 아이들은 자리가 잡았는데 이번에 온 아이들이 약간 그래서 여러분들께 판매를 안 했어요. 예. 네. 여기는 로바타고요. 예. 네. 신화 나오는 거 예쁘죠. 한번 보세요. 예. 네. 노멘부버드 이거는. 네. 이거는 노바타인데요. 이제 분주를 다 하고 뒤에 거의 태볼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 둘, 세 개가 있었는데 여기는 나와서 지금 성공을 하네요. 근데 여기는 나왔을 때 보살펴 주지 않았어. 이렇게 그래요. 예, 죽었어요. 예. 요거는 노바타 세룰요. 예. 아직 꽃은 못 봤어요. 예. 요거 엘도라도요, 여러분. 예. 엘도라도. 요거는 둘, 렌,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벌브예요. 신화 이렇게 나오면서. 요거는요? 네, 30만원이요. 50만원짜리 하나 있죠. 예. 요거는, 아시죠, 여러분? 요거. 모스콘베라고. 요 아이들의 또 계속 하프가 올라오네요. 네. 하프가 슉 올라와요. 그래서 컬러가 굉장히 예쁩니다. 네.
건종오전날 실러리아나 나바야. 네. 오, 요것도 꽃대 올라왔네요, 여러분. 요거. 네. 에랑기스 비로바. 에랑기스라는 열대지방에 사는 그런 난초예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올라왔네요. 이 아이는 꽃대가 요, 지금 둘, 네 개가 올라왔거든요. 네, 요거 꽃대예요. 요거 꽃대예요. 요 밑에는 뿌리예요. 그래서 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는 이거는 올라왔는데 하나가 어디 갔죠? 네네네, 하나 여기 있었는데 없네요. 하나는 안 올라왔거든요. 네. 요거는요, 링코 스타일리스, 린초, 링코 이랬는데 그 스타일리스 클리아티스라는 라인이 제법 똑바르게 올라오네요. 또 이렇게 보다가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예. 아이고, 덴드로비움, 이 실한 벌브가 또 밑으로 갔네요. 아우, 이 잘못하면 부러지는데. 한 손으로 지금. 일단 이렇게 내놓아 볼게요. 이렇게. 어머, 다행이다. 부러지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벌브 나올 때 잘 봐주시고요. 예. 아이고. 요 아이들요? 지금, 촉 하나짜리가 있어요. 이건, 요런 아이들. 또 이제 그 연생에 따라서 이 가격이 다른데요. 이 아이들은요, 6만원이요. 그리고 천주란이, 예, 요렇게 피었습니다. 요것도 지금 분주를 해서 좀 심고 해야 되는데, 네, 천주란, 네, 천주란입니다. 예, 그래서, 곳곳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네요. 네, 차밍루비가 이렇게 또 피었습니다. 네, 여기도 피네요. 그러니까 교배종이고 이러면서 세르노아 교배종이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부정기적으로 계속 피고지고 그래요. 네, 네, 스티로폼요. 네. 지금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생방을 켜든 언박싱을 하든 예, 한번. 예, 볼게요. 예. 예쁘죠? 예. 예. 아마빌레. 막 다르게 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마빌레가 올라오고요. 예. 촉이 지금 하나가, 예. 벌브가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뒷모습도 예쁩니다. 예. 예. 아르세비치 꽃을 많이 못 볼 것 같아서 잘라서 이렇게 두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예쁩니다. 해드린 TV였습니다. 언박싱을 하든 생방을 켜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노셀루비 폴리바. 예. 알바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